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 245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는 신교도들, 한마디로 천주교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이 귀한 신앙의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자들에게 죽임을 받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어야지 조항이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운 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17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한 나라와 한 가문과 한 단체와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그 단체나 나라나 개인들의 개개인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이 세상의 나라와 단체와 개인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니카엘 하기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가문과 나라와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강대해질수록 그들이 오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부귀와 영화가 극해질 때, 솔로몬과 같이 부귀 영화가 극해질 때 그들은 오만불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타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행했는지 우리는 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또 그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 성적인 범죄와 가정의 파괴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구가 감소하고 나라와 가문과 가정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시조선이
망해가지고 일본에 노예 생활했다, 식민지 생활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동족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이 잔인한 짓을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시조선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족을 노예로 사고 팔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시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수천 년 동안 노예로 팔려다니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36년간 일제의 수모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워주신 것입니다.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이 큰 땅을 가지고 경제 10위권이라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조그마한 땅, 누가 세계 어느 사는 사람들도 봐도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작은 땅을 가진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을 무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사람의 머리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면서 관통법 폐지 같은 혹한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덤비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범죄를 부추기고 급기야는 지금 세계 제1위 자살국이고 세계 제1위 인구 감소국으로 멸망의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인구 때문에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천만, 7천만 갈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5천만도 겨우 유지할 밥이고 10년 후에는 3천만도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명을 놓으면은 겨우 유지가 되는 형편인데 그나마 두 사람이 결혼해서 1.5명을 낳고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힘도 없는 그런 나라로 점점 폐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중국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가장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내분을 시키고 분열시키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파멸시키고 말살시키려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때 어렵고 암흑 시기에 때 그때마다 존 웨슬레 같은 영국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디엘 무디라 같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이런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때그때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겼습니다. 다윗과 같은 임금, 사무엘 같은 선지자, 요시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과 한국에는 이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이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도 사역을 하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내 힘으로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것은 가짜요.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않고는 그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좀 힘든 일 당하면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십자가인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어려움 당한 거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주의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십자가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내 십자가인데 뭐 내가 지고 가야지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태어난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곧 세상의 죄악을 없애고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제일 먼저 믿어야 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나사렛에 오셨다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 예수님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마리아와 섞여 사는 그곳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가 데리고 온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주님은 밟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또한 의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헬라인에까지 복음을 전가하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고, 우리에게는 딴 것까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 우리 태어난 주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다니는 곳, 이름난 곳, 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눈 뜨면 살고 눈 감으면 자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구세주심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결단코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권능 있는 삶을 사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악한 일들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후에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참 자유, 이 미국 같은 참 해방,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남이 이와 같은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힘을 합쳐 봅시다. 그대로 있다가는 모든 해방과 자유를 잃어버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벌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